한고운 남편 직업 집안, 굉장히 여성스럽고. 얼마 전에 냉부에 한고운이 나왔는데, 와 역시 여전히 이쁘더군요. 누가 중년이라고 생각할까요? 목소리 톤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말투나 외모 다 여자 매력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여신을 데려간 한고운 남편은 누구인지, 혹시 집안이 재벌은 아닌지, 히읗히읗 여러가지 알아봅시다. 한고운 주량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술 다 없어진다고, 히읗히읗 저는 술을 잘 마신다길래, 소주 3병 이상 먹는 줄 알았는데, 맥주 5000cc 정도 먹는다고 하네요. 한고운 남편과 신혼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작년에 결혼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녀는 남편이 매달 달콤한 월급을 가져다 주는 사회의 꿀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 회사원이라는 것인데, 그래도 한고운이 시집갈 정도면 뭔가 고액연봉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쇼핑 MD라고 합니다. 남편이 연하에다가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서 그런지 한고운은 연상이지만 남편에게 애교를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도 그녀의 눈빛을 보면 한고운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한고운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4살입니다. 나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한고운 남편은 지금 CJ요 쇼핑 M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언론에서는 다들 유복한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도 꽤나 화려하게 입으로 나누어서 했고, 한고운 드레스도 유명 디자이너들이 했다고 해요. 한고운도 연예인 생활 오래 했고, 화려한 모습들 많이 보고 살았을 것이고, 내려가겠다는 남자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결혼식 비용을 혼자 대진 않았을 테니 한고운 남편 집안 또한 꽤나 부자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놀라운 게 3개월 정도 만나고 바로 결혼했다는 사실. 101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니 뭔가 한고운이 로맨틱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고운의 친언니가 그 남자와 둘이 있을 때는 말투가 틀려진다고 했다고 히읗히읗. 한고운 나이가 75년생으로 올해 42세네요. 그럼 남편은 38세. 과거에 7살 어린 군의관과 열애설이 살짝 난 적이 있었는데 진한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연하도 좋지만 4살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딱 이렇게 맞춰졌네요. 1995년에 슈퍼엘리트 모델에 뽑혔다가 연예인이 되었는데요. 광고 모델을 주로 하다가 1998년에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모델로 먼저 활동을 했다고 해요. 한고운이 아시아 여자치고는 키가 꽤 큰 편입니다.
173cm죠. 그러다 한고은 언니도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언니 따라 잡지 화보 촬영 구경 갔다가 키도 크고 이쁘니까 제의를 받게 되었고 그게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정우성과 이정재랑 같이 나왔는데 한고은은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호구형이랑 정재형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고은이 한때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섹션 TV의 MC로 잠시 활동을 했었는데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악플 등 반응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자진 사퇴를 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드라마 찍을 때 발음이 좋지 못하다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어릴 때 이민 간 것이 잘 고쳐지지 않나 봅니다. 한때 갓 박준영이랑 사귀었었죠. 그리고 축구선수 샤샤랑 사귀었다는 것은 루머였다고 합니다. 만나서 밥 먹은 게 전부라고. 한고은 실제 성격이 꽤 내성적인가 봅니다. 예전에 엄마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다 불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미국 사람이고 또 성격이 원래는 거짓말 못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도 있고 본인도 상처받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든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